이 시간에 이제 승강기 보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제작 기준. 우리가 일전에 했던 개론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과철하는 이제 그런 이제 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승강기 제작 기준. 승강기 제작 기준. 승강기의 여기 승강로, 승강로부터 시작됩니다. 승강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승강로, 승강로 구조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승강로는 그 안에가 카하고 규형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승강로에는 밖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안에 접촉하지, 카나 균형추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딱 구별된 장소에다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 나와 있고요. 견관, 벽, 울타리를 설치해라. 승강장, 비상 출구를 포함해서 출입문을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출입문. 이게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단, 옥내 전망을 목적으로, 전망. 목적으로 설치되는 승강로 주벽이 한쪽이 없이 유리창으로 됐다는 얘기죠. 전망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한 구조인 것 또는 화재 시 간제 운전이 가능하고 낙하물에 대한 보조벽이 있는 이런 것들로 구조되어 있고 2m 이내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난간이라든지 화단, 연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얘기였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승강기 승강로에는 밖에 사람이 접촉하면 안 돼. 그 안에서 견고하게 벽이나 울타리로 만들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여기 뭐 단서조항이 뭐냐면은, 전망용, 또는 화재 시 운전하는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들은 2m 이내에 사람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승강로 벽이라든지, 승강로 벽이라든지, 울타리 출입문은 불연제로 써야 된다. 또, 단, 승강로의 벽이나 출입문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딱 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산업 규격의 망률이, 강화율이, 접합률이, 복충률을 사용할 수 있다 했어요. 복충률이. 그런데 복충률이는 이중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 층이 됐다. 그래서 단지 그것은 16mm 이상이야. 16mm 이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외로 한다 그랬어요. 예외로 한다. 여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불연제재로 써야 된다. 불연제재로. 그런데 단지 망률이 또 강화율이 접합률이 복층률이는 16m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유리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시험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몇 mm라고 했죠? 복층률이가 16mm, 12mm가 아닙니다. 16mm 이상 된 것만 불연제재가 아니라 이렇게 유리로 쓸다. 유리. 또 승강로의 출입문에 접한 승강로 출입문, 승강장이란 얘기죠. 승강장, 승강로비 이런 것들, 승강로비, 승강장은 전용의 승강기 전용의 로비로 만든다. 전용. 또는 벽 천장, 벽 위로. 천장 같은 경우는 준불연제재. 밑에 부분은 불연제재로 쓰라는 얘기야. 불연제재.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 백화점 같은 데 봅시다. 백화점. 백화점 가면은 승강기 있는 데는 거의 별도로. 화장실 같은 데 가는 길을 별도로 있어요. 승강기 전용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위에 부분은 준 불연제재.
불이 붙더라도 나중에 붙는 거예요. 그 밑에 부분, 그거는 불연제제를 쓰라는 거예요. 불연제제.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밑에 사람이 엎드리면은 불이 안 붙으니까. 이런 원리다. 승강대 출입구에 저만 승강 노비, 승강 장은 전용, 승강기에 전용으로 쓰고, 위에 부분, 벽 위에 부분, 천장 위에 부분은 준불연제제, 그 밑에는 불연제제로 쓰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강노에는 엘리베이터, 승강노에는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모든 장비들은 설치하면 안 된다. 급수관, 가스관, 전선관을 설치하면 안 된다. 급수관, 전선관, 가스관, 그 위에는 안 된다. 단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법에 의한 소방안전시설. 다시 말하면은, 화재감지기, 또 비상방송을 하는 방송 스피커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니. 그 외에는 전혀 설치할 수 없다. 딱 그걸 딱 못 박았습니다. 뭐냐, 알겠죠? 화재감지기, 본체, 또 스피커 같은 거. 왜냐하면 승강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 썼다? 그러면 화재 발생하면 그 통로가 되어버리니까 대형 사고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연제제, 내화벽돌 쌓아라는 얘기죠. 불연제제를 쓰고, 여기에는 다른 게 설치 안 된다. 화재감지기, 왜냐하면 그 안에 승강장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승강기, 그 소방, 감지 장치, 본체라든지 스피커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중요 사항들, 좀 참고 사항들 봅시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승강로. 승강로에는 우리가 승강로 층별로 층수 표시를 하겠죠? 층수. 그 돌출부분 있으면 안 돼야 됐어. 돌출부 있으면 운행이 지장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카와 동일근에 있어야 되고, 돌출물은 안전상 지장이 없어야 된다. 돌출물이 없어야 되지만, 있더라도 승강기 운행에 안전에 위협이 되면 안 된다. 또 각층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 또 누수가 돼서 안 된다. 그런 거. 승강로. 구역 승강로는 불연제제 또는 내화구조의 벽도, 내화벽도를 쓰라. 내화벽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 얘기를 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승강기 꼭대기 틈새.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위에 천장이 있고 게이지 있어요. 승강기 카가 움직여서 승강로 천장. 다시 말하면 기계실 밑 바닥 밑에 부분. 그 사이를 틈새라고 그래요. 꼭대기 틈새라고 그래요. 그래 봅시다. 카를 최상층에 정지해 놓았을 때 그 천장과 카 상부체대의 그 거리를 틈새라고 그래요. 틈새. 카의 여러 장치 중에서 가장 위로 돌출된 것이 승강로 천장부 또 천장 바닥과 천장 밑에 부분과 부딪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틈새를 뒀어. 그러니까 틈새는 다시 말하면은 카의 기본 상부 최대하고 천장 사이인데 여기다 설치되더라도 접촉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간 여유를 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비트. 비트는 승강로 바닥이야. 바닥인데 여기는 비트 마찬가지예요. 최하층의 바닥면에서 카의 수평 투영면에 있는 비트 바닥 또는 가장 높은 부분까지 수직으로 측정해서 규정치 이상의 안전장치 떨어져야 된다니. 또 기본적인 것은 비트 바닥에 통로라든지 또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 장소 돼서는 안 돼요. 문이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 통로를 만든다든지 사람이 거주를 만들려면은
그 비트 바닥을 더 두꺼운 이중 슬립을 치고 균형추에도 완중장치를 달고 비상정지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